안녕하세요. 팔로우미 세미입니다. 도심도 그냥 도심이 아니고요. 아주 흥미로운 곳에 가려고 해요. 느캉스를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곳에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네. 기대하셔도 돼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다리 길어. 다리가 되게 예쁘다. 박선미가 죽이네, 그지? 주연인가 본데?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 야타의 주인공, 이주연 씨입니다. 저 오토바이 누구 거예요? 아, 그냥 길에 있는 스타일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되게 어울리는 느낌의 여성여성한 긴 스커트에 나의 오늘 컨셉 룩 이름은 남한룩 뭘까요? 남자의 한자하는 룩. 어? 와. 맞아요. 역시 정답의 왕. 틴티에 데님을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하길래 오늘 좀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남한룩. 그죠.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처음 와봤는데. 네, 나 이거 TV로는 봤어. 돌담길인데요? 멋있죠?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거 골목입니다,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는 동교에 왔어요. 여기 팬티들이 빈티지한 옷들을 찾으러 오는 메카예요. 오, 대박이다. 쇼핑의 메카. 여기 진짜 골목인데. 특이한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반신욕제야?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 이거 도대체 언제적 디카? 우와, 처음 봐. 네. 처음 봐? 네, 이렇게 축축 하는 거 처음 봐. 와. 나 중학교 때 저거 가지고 있으면 제일 핫한 사람. 그 핫한 사람이었어, 저기.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요? 언니, 오늘 컨셉이 맞아요. 오늘 계속 그거. 맞습니다. 오빠. 지금 되는 걸까? 되는 걸 판매하시는 거겠죠? 오! 저기. 오, 그래요. 이런 빈티지. 야, 오늘 신어도 딱인데요, 지금? 오늘 신어도 딱인. 풍성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와. 우와. 라디오. 15대로 우와. 라디오 엄청 좋아. 옛날에 부잣집 친구들 집에 가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와. 오, 그니까. 우와, 이건 뭔데요? 그니까. 우와. LP. LP다, LP. 오. 이거는 뭐예요? 얼마예요? 이런 거는? 비싸겠는데? 45만 원. 갖고 싶다, LP. 진짜 이쁘죠? 네. 빈티지스럽고. 오, 멋있다. LP 파는. 저 너무 가고 싶다. 그니까. 그냥 괜히 갖고 있고 싶어. 괜히 갖고 있어. 맞아요. 와이츠. 이런 거 딱 틀고 집에서. 아, 이거 느낌이 완전 좋아. 옛날 느낌. 진짜 가고 싶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놔둬도. 빈티지하고 예쁠 거 같아. 잠깐만. 우리 수연 언니의 아이템을 찾았어요. 뭔데? 뭘까요? 짜잔. 여기 있어, 여기. 오. 아니에요? 봐봐, 여기. 이거 알로아잖아. 혹시 수연 언니 여기서 사고 보는 알로아 갔다 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언니, 여기. 제가 사실 지난주에 팔고 왔습니다. 언니 저 팔아도 되고 저기서 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다 영수증도 써 있어요, 외국 영수증. 수연 언니 여기서 더 모으셔도 될 것 같아. 여기 아니, 느캉스 할 때 이런 거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바캉스 휴가니까. 서울의 휴가를 위한. 근데 나는 이런 규제 룩 되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 한번 입어볼까? 네. 오, 이런 거 거의 GQ에 나올 것 같다. 우리 봐봐, 이거 지금 입고 허벅지가 요즘 핫한 언니 오빠들이 저런 거 입고 다니고. 요즘에도 있잖아요. 아니, 저기는 그러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 많아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저희가 딱 저 샵에 들어갔는데 패션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네. 자기의 물건을 많아요. 막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득템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어, 이거 멋있네. 나야, 근데 이거 완전 지지인가 봐. 야, 나도 좀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탈 때 요즘 가로수길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언니 오빠들 있잖아. 요즘 잡지에서 허브질 할 때 이런 거 많이 입는 거 봤어요? 야,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겨울에 이거 딱 입고.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촬영장에서 언니 할 때 막 입는 거지. 막 입는 거지. 나름 느낌 있는. 얼마야? 6만 원. 좀 비싼데 가격이 좀 가는데 여기가 길거리에 길거리에도 저렇게 쫙 옷을 막 파는데 얼마나 사나요? 사나? 진짜? 사나?
귀엽다. 오, 진주도 달렸어요, 진주. 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시스루 아닙니까? 시스루. 이런 거 이것도 필수 아니야. 중요하죠. 선글라스 두 개 다 받았잖아. 하지만 한 번. 야 이거 핫팩인 거 같아. 엄청 맞아. 언니는 뭐 쓸까? 이거. 언니 이거 쓸까? 확실해? 우리 늑강수 즐기겠지. 주연이 지금 쓴 거 지금 제일 핫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거 많이 영비 씨가 쓰셨잖아요. 맞아요. 아, 저거? 저거 핫해? 하림이랑 그룹은. 그치 요즘 진짜 안 역시 우리 핫했어. 있어요? 네. 어, 저거 있다. 멋있는 거 많았어요. 누가 노래 부르는 거 신기한 곳이야. 핫하다 진짜. 그쵸? 네, 보세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마이크인데? 와, 소리 찍고! 얼마예요? 3만 원 파는 건데 들어갈 거라 2만 5천 원 드릴게요. 2만 5천 원? 여기 저희 손님을 노래 손님 노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거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30년 전통 맛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시장을 끝낼 수 없어요. 야, 딴 데 가자. 언니가 맛있는데 알아. 진짜? 오! 여기는 지금 과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 봐, 여기는 포도. 여기도 시장입니다. 쫙! 오! 나 메론. 나 메론 엄청 싸. 되게 싼 거 싼 거 아니야? 진짜 싸죠. 싼 거예요. 오, 무화과가 철입니다. 이거 보세요. 와, 6,000원. 요즘 8,000원 만 원. 근데 여기 2,000원이나 사잖아요. 오! 선생님, 아버님 진짜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와, 엄청 많다. 봐봐. 상암효과,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눈 건강. 그냥 왜요? 왜 안 돼요? 콜프스, 가르마짱, 요구르트 비싸요. 맞아요. 블루베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대요. 한번 먹어봐. 어디 남자 총각도 먹어봐.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진짜 떨다. 아, 이거는 조금 힘드네. 초점아, 맞아라. 야! 자, 여기 지금 이런 과일 공간 안에 무색적인 공간이야, 여기가.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가 뭔가 좀 약간 음침해 보인다. 여기가 포인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간이에요. 게임방? 아, 아닌가? 어디?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그림이 완전네. 오, 여기 딱 뭐라고 써있냐? 하얀만 좋은 데는 지 혼자. 뭘? 진짜 화태인 공간이야. 딱 쫙 보이고 이제 시장도 진짜 와, 핫하죠. 진짜. 와, 분위기 너무 좋다. 하여간 정든 지 혼자 다 가요. 정든 지 혼자. 그죠. 지 혼자. 와, 대박. 네, 그리고 닭발을 시켰어요. 닭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빙수예요. 오, 대야해. 대야해. 대박이다. 얘 진짜 과일들도 진짜 많이 와. 대박이지만 이거 등산 가서 크니까 맛있겠다. 닭발 먹어봐야지. 닭발 원래 안 좋아한다고? 네, 잘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어? 네. 난 매운 거 진짜 좋아해. 진짜 매력의 여신이다. 팥빙수의 닭발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달고기 소주. 근데 여기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닭발 살이 많아.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먹는 거 처음 보지?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떡볶이 맛이야, 떡볶이랑.
매운 거 맛있어요. 매운 거 못 먹으면 못 먹을 수 있어. 나 매운 거 워낙 좋아해갖고. 오, 맛있다. 아, 맛있는데 맵다. 여러분도 요즘 속에서 이렇게 바캉스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또 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어, 그거 해야죠. 그거 같이. 하나, 둘, 셋.